안녕하세요. 마이크 합체의 가장 중요한 가는 범위는 발목입니다. 지면과 가장 가까운 곳이 발목이에요. 기본적으로 발목 가동 범위는요, 우리가 하는 운동에서는 앞으로 쏠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리를 모으고 앉을 수가 없으신 분들은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 쉬워요. 네이버에 발목 가동 범위만 쓰세요. 많은 아주 좋은 것들이 나오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집에서 하세요. 발바닥을 지면에 다 붙인 상태에서 한 다리를 뒤로 하고요. 천천히 체중을 실어서 눌러주세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균형을 잘 못 맞추잖아요. 자연스럽게 발목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힘이 들어가요.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가 다리치기를 하는데 힘을 줘봐요. 다리치기 잘 안 되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 두 손과 뒤에 있는 다리를 사용해서 균형을 잡아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발목에 힘을 빼시는 부드럽게 천천히 눌러주시면, 앞에 벽이 있으면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다가 손 꺼놓고 오늘은 되는구나 싶으면 다음 훈련에는 벽 뒤에다가 대놓고 가게 하는 훈련을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스쿼트 하다가, 데드리프트 하다가 버딩크가 나요. 버딩크라는 건 뭐냐면, 잠깐 설명해 드리면, 저처럼 스쿼트 자세를 하다가 지금처럼 보면은 허리가 굉장히 중립이죠? 근데 내려가다 보면 이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세요? 이것을 버딩크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내전근입니다. 데드리프트든 스쿼트든 고관절의 유연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고관절을 벌리기 위해서 어디 근육이 가장 많이 늘어나야 돼요? 바로 안쪽에 있는 내전근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데드리프트나 스쿼트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내전근을 많이 발달시켜 주셔야 그만큼 고관절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손바닥을 땅에다 지시고 팔꿈치로 밀어주시면 되고, 발이 벌린 상태에서 앞으로 가셔도 돼요. 혹은 발을 벌리고 그 다음에 척추 근의 유연성과 대퇴입의 유연성이죠. 기본적으로 터치앤톡 굉장히 좋아요. 척추 기립근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 자세를 만드셔서 버딩 거울을 보시면 좋겠죠. 버딩크가 나오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게 하는 제가 그렇죠? 뒤로 빼셔서 버티세요. 혹은 반동을 쓰셔서 운동해 주시면 좋습니다. 유연성, 가동범 운동은 정말 많아요. 그냥 본질적으로는 발목, 고관절, 내전근, 대퇴근, 척추기립근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체만 봤을 때 이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수용감각 기능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 많을 거예요. 풀업을 20개, 30개를 해요. 와, 대단하다. 한손 풀업 할 수 있어?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발에 한쪽에 느끼는 근육의 장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저희 신경이요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다? 근육이 찢어지겠다, 부상당하겠다, 힘을 놓게 만드는 거래요. 수용감각 기능의 이제 기능인데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보호 기능이 있는데 그 보호 기능을 속이는 좀 큰 법을 쓰셔야 돼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수용감각 기능을 좀 바라보면, 천천히 내려가서 멈추지, 통증이 있는 곳에서 10초 정도 멈추시면, 이 수용감각 기능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요. 즉 스트레칭을 굉장히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10초 정도 그냥 기세에 더 깊이 미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속였기 때문에. 내전근 훈련이든 척추기립근 훈련이든 대퇴이드 훈련이든 어떠한 근육의 스트레칭을 하시든 간에, 가동범위 훈련을 하시든 간에 최대한 벌려놓고, 통증이 있는 구간까지 벌려놓고 한 10초 정도만 숨만 쉬세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근육이 수축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10초 정도 지나면 좀 더 깊게, 좀 더 길게, 좀 더 넓게 더 눌러주셔서 10초 혹은 20초, 30초 원하시는 만큼 하시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의 이제 조절이에요. 발목을 두 개 하시든, 골반을 두 개 하시든, 척추 다 하시든 간에 한 3세트로 나눠봅시다.
3세트로 10초 집어넣고 한 20초 그리고 쉬세요. 한 30초 한 1분 쉬세요. 다시 10초 집어넣고 30초 고정 쉬고 마지막 3세트도 10초 고정에 마지막 30초 끝. 왜냐면 근육이 길어지기 때문에 손상이 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오버하시면 근육이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루에 한 40분이나 50분 정도면은 여러분 운동 다 하실 수 있어요. 땀을 빨빨 흘리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강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강도 높여야 돼요. 깊이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1주차 뭐 10초 고정에 20초 들어갔다면 10초 고정에 25초 고정, 30초 고정. 손가락이 닿았으면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새끼손가락, 주먹, 손바닥 깊이 들어가서 고정, 시간도 늘려주면 돼요. 체계화와 근진적 과부하가 제일 중요한 거 봐요. 가동 범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것도 정말 여러분들 찌찌 운동만큼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적 스트레칭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동 범위 잘 가지면요 보배 같은 놈이에요. 진지하게 훈련을 하셔서 좋은 유연성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Helium.